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요. 앞으로의 선거 일정과 각 당의 분위기를 정다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2대 총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습니다. 선거 120일을 앞둔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과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고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 공천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21일부터 이틀간 본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이 본격 치러지며 3월 29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4월 10일 본투표에 앞서 4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목표는 여소야대 국면 탈피입니다. 180석 거대 야당이 의회 권력을 쥐며 예산과 입법, 탄핵소추안 표결 등에서 번번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단 설명입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다고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 민주주의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데 최근 서울에서 단 6석을 얻을 거란 보고서가 알려지는 등 위기론이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지키는 게 목표입니다. 일각에선 200석 전망부터 과반을 넘기냐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라는 낙관론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낙관론을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민주주의의 기초부터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을 동원한 언론 탄압으로 나라 망신 그리고 언론 장악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최대 변수 중 하나는 제3지대입니다. 여권에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에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각각 창당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의 공동신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등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입니다. 집권 3년 차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우세해 여당의 위기감이 더 큰 상황. 여야가 공히 다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120일간의 표심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